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광양항 1단계 3번 선석을 일반 모드로 운영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종합물류기업 3방을 28일 선정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광양항 일반 모드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광양항 1단계 3번 선석을 운영할 운영사를 공모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단계 1, 2번 선석 운영사로 선정돼 일반 모드를 운영하고 있는 3방은 이번 3번 선석 운영사 선정에 단독으로 입찰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세방은 광양항 내 일반 화물을 취급하는 3개 부두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방은 향후 정부의 부두 대형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일반 화물 통합 운영을 위한 화물 창출형 부두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방희석 사장은 광양항을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자파, 벌크화물 등을 다양하게 처리하는 종합항만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